안녕하세요. 저희 로맨틱 크라운에서 디자인과 디렉팅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디자이너 정민기입니다. 와우, 이라이. 로맨틱 크라운은 낭만이라는 단어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브랜드의 슬로건이 Life is romantic이라는 거 이제 중점적이고 일상을 특별하게 가져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. 소비자들이 조금 쉽게 웨어러블하게 브랜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습니다. 저는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나 전반적인 이제 소품 브랜드 이제 트렌드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표방하는데 이 부분이 좀 로맨틱 크라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각자 이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사람들이 이제 인테리어와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해가지고 브랜드를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트렌드 성향 자체가 자신의 개성을 또 많이 표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소품은 뭐 가구나 뭐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좀 자주 보고 있어요. 작가들의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. 특별한 뭐 공법이나 새로운 이제 텍스처들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고 있는데 로맨틱 크라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법과 여러 곳에서 좀 트렌디한 영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예전 시즌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나 프레피룩에 좀 중점을 보고 있다면 지금은 그거를 조금 깨고 트렌디한 스타일과 좀 웨어러블한 스타일링으로 조금 더 브랜드를 비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제 패션 브랜드가 트렌드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변화 과정에서 브랜드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전개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떤 브랜드들은 이제 너무 트렌디하거나 중심이나 감성을 좀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면 로맨틱 크라운은 이제 색감이나 이런 다양한 텍스처 요소들로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23FW 같은 경우는 스포티 무드를 중심으로 좀 클래식하고 트렌디한 스타일을 새롭게 좀 전개하는 시즌이고 전체적으로 색감이나 텍스처들이 조금 웜한 느낌으로 강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브랜드 스타일 자체가 조금 더 웨어러블한 걸로 전개해 나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 니트류가 가장 강세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텍스처들이나 색감들이 새롭게 보여주는 제품들이 많아요. 니트 집업이나 디스트로이드 니트 셋업 같은 경우 그런 아이템들이 잘 소화가 돼서 출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매 시즌 이제 새롭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도전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에 확신이 있다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도전으로 뭐 새로운 것들이 탄생했을 때 조금 더 확신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게 브랜드에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시즌에 좀 다양성, 컬러, 변화를 좀 중점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이 감성적으로 새로운 거를 계속 도전한다는 의미를 가지면 브랜드가 좀 새롭게 계속 보이지 않을까.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좀 영에이지 타겟층을 좀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로맨틱 크라운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좀 접근을 해왔으면 좋겠어요.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만나보는 경우인데 뭐 신상품이나 뭐 새로운 행사가 있을 때 로맨틱 크라운을 좀 더 소비자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내부적으로는 움직임을 조금 더 하고 있어요. 팝업을 한다거나 해외 쪽에 뭐 행사가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오프라인 쇼룸을 좀 보고 있습니다. 패션 브랜드 하면 의류끼리 콜라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의류가 아닌 브랜드를 조금은 선호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디지털 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나 소품, 가구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브랜드를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쉽게 로맨틱 크라운의 색깔을
라이프 스타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협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좀 개성을 잘 표출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로맨틱 크라운이 컬러풀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가볍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류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로맨틱 크라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브랜드 자체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미래가 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거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. 조금 과감 없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옷을 입는다는 게 조금은 뭐 재밌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